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더 깊은 감옥 속으로. 요셉의 꿈은 더 어둡고 혼란스러운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말이 마치 실현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요셉의 꿈은 이렇게 깊은 감옥 속으로 묻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빨아삼키는 지옥처럼 요셉의 모든 꿈이 현실의 어둠 속으로 집어삼켜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상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미 요셉의 꿈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꿈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한적 실제 상황에 부딪힌 요셉은 그가 아무리 꿈의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처를 능욕한 노예를 단칼에 목을 칠수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며 모든 권한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처럼 요셉의 생명은 그 당시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은혜를 입은 요셉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보디발을 요셉의 주인, 서브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었을 때 요셉은 높아졌고, 보디발의 눈밖에 났을 때 요셉은 깊은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고발을 듣고 요셉을 향해 분노를 발했습니다. 왜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거짓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셉에게 분을 발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모든 곳간 열쇠를 맡길 정도로 믿었던 요셉의 변명을 혹시 보디발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은 정말 자기 아내를 신뢰했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기는 하지만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속담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고 해도 의심쩍은 자기 아내 말을 무시하고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줄 수 없었을 것이고, 설사 그가 요셉의 결백을 믿었다고 해도 요셉의 편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로당과 빌라도는 원수였지만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로당과 빌라도도 동색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치려는 요셉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려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 권력자와 탐욕자는 같은 편이 되고 한 통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서로 앙숙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즉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겠지만 그렇다고 그 결백을 보디발이 받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목을 당장 치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것은 어쩌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푼 죄인 속에 남아있는 은총의 빛, 일말의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악인의 은총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악인의 양심을 통해 투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정직, 참됨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 마음에 숨겨진 양심을 자극합니다. 단지 더 사악한 악인은 양심의 찔림과 자극을 부인하고 더 두터운 거짓의 껍데기로 눌러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결백한 요셉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말의 양심으로 요셉을 당장 죽여버리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을 가두는 깊은 감옥일 것입니다. 보디발이 결백한 요셉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당장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장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에 내던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요셉은 그의 결백함으로 아름다운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진 요셉.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가장 깊은 정치범 수용소에 던져진 요셉은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그래서 목숨만은 건졌으니 천운이라고 할까요? 보디발의 일말의 양심으로 요셉이 정치범 감옥 속에 던져진 것은 보디발의 양심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주권 아래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보다 높은 세상의 권력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요셉이 깊은 정치범 감옥에 던져진 것은 보디발의 양심에 투영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권력하에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권력으로 요셉을 깊은 감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깊은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떤 구덩이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정치범 감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감옥은 둥근 집이라는 뜻으로 벽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지하에 있고 그 위에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사람들을 지하 감옥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지하 감옥은 왕에 대한 반역죄인이나 중범죄인을 가두는 곳입니다. 대역죄인, 강력범죄인을 가두는 지하토굴 감옥에 요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와 칙칙한 어둠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적으로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곳, 죽지 못해 사는 곳이 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음부, 수월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머물러 있는 깊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깊은 지하 감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도단평원에서 요셉을 물구덩이 속에 가두어 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형들이 빠뜨린 물구덩이는 누군가 요셉을 구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시 그러한 곳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는 곳,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찌르며 곰팡이와 음습한 습기로 마치 유령들이 사는 곳 같은 깊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미래도 소망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던져졌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요셉의 꿈이 견뎌낼까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미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요셉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같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어렵고 주석들이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영으로 지옥에 가셨는데 지옥에 있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갔는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설도 있고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운명이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여 심판받아 지옥에 간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지만 요셉의 깊은 감옥은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기록과 흡사합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음부도 지옥도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 속에서도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꿈, 즉 구원의 꿈은 빛을 발하며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음부의 감옥 속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빛을 밝혀 주셨듯이 요셉은 강력 범죄자들이 갇힌 지하 감옥의 음침한 속에서도 구원의 빛으로 그의 꿈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